어? 아니 쓰레기. 제가 얘 사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평가 좋았다가 멸망인데? 마우스 영상 잘 보고 오셨습니까? 이번에 소개할 거는 키보드입니다. 키보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무선 키보드입니다. 로지텍 기판에다가 레오폴드를 커스텀을 한 키보드인데 이게 이제 무선으로 2.4GHz 동글로 게임컴에 연결을 하고 블루투스로 송출컴을 연결해서 2컴 원키보드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키보드입니다. 얘는 단점이 두 개가 있어요. 케이블 연결 타입이 미니 USB고 무조건 무선 모드로만 작동됩니다. 얘 유선 모드가 없어요. 그게 좀 아쉽다. 저 같은 경우는 송출컴을 2.4GHz 연결되고 게임컴을 그냥 유선 연결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러 제품들을 찾아봤는데 다른 분들 세팅하러 갔는데 그분이 키보드를 뭐 하나를 사놓으셨더라고요. 축검 세팅을 하는데 근데 이건 무슨 키보드야 했더니 바밀로인 거야. 근데 바밀로는 내가 알기로 무선이 국내 안 팔거든요. 무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새로 나왔다고 이게 막 2컴인 것 같아서 사셨대. 그래서 왔는데 2컴 세팅이 돼. 그래서 보니까 얘는 이제 내가 원하는 기능을 넣어놓은 키보드입니다. 바밀로에 무슨 키보드였냐면 VED87일 겁니다. 바밀로 무선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판매 안 합니다. 직구 대행품밖에 없고요. 공식 홈페이지에도 안 나와 있어요, 이 제품.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이거 설명서에도 사용법이 없음. 변환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기능이 설명서에도 없어요. 근데 전 사용법을 알아냈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바밀로 제품이다 보니까 키캡 디자인이 많아요. 저는 그중에 괜찮아 보이는 거 썼습니다. 비키 타입입니다. 비키. 이렇게 안 올라와 있는 게 키캡을 안 가리고 있는 게 비키 타입입니다. 들어있는 게 2.0이죠. 2.0C 케이블, 페라이트 코어가 중간에 A타입 쪽 중간쯤에 달려있고요. 제 키가 넘는 사이즈면 보통 딱 2m입니다. 이런 식 키캡 리무버 굉장히 좋죠. 키캡 리무버 들어있고요. 동글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동글은 뭐냐? 블루투스 지원해요, 블루투스. 유선이랑 블루투스만 지원합니다, 이 친구는. 설명서, 단축키. 여기에 무선 전환 키가 안 적혀 있어요. 여기도 매뉴얼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 매뉴얼을 여기서 찍어서 가보러 가는데 난 찍어서 들어가 봤어요. 없습니다. 여분 키도 있는데 여분 키. 여분 키 캡도 이렇게 있습니다. 바밀로 하면 또 이제 저섬 저축이거든요. 굳이 이제 윤활을 안 하더라도 야 이 정도면은 그냥 순정으로 써도 좋다 라고 느낄 정도로 키감이 좋습니다. 굉장히. 하지만 저는 저소음 족축을 개인적으로 극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발축으로 샀습니다. 바밀로 바닥 같은 경우는 바닥 조절 2단이 있고요. 1단이 있습니다. 고무 패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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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고무 바레도 전부 다 있죠. 그리고 USB-C 타입 블루투스 5.0이고요. 배터리 용량은 1200mAh. 그래서 이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스페이스바 철심 소리가 나기는 하는데 울리는 철심이 아니고 윤활이 아예 안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냥 들리는 수준. 루브 한번 조금만 해도 잡히는 수준의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잡혀 있는 건 굉장히 잘 잡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쉬프트. 오른쪽 쉬프트. 백스페이스. 엔터. 기성품이라고는 생각도 안 될 정도로 잘 잡혀 있습니다. 저소음 적축이 아니고 갈축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심하게 들리는 걸 수도 있는데 저소음 적축을 하면은 이 정도 수준도 잡힌다. 순정을 쓰셔도. 케이블은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널널하게 들어갑니다. 이거 케이블도 널널하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옆으로 라인 따서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유선으로 연결을 하시면 바로 연결이 되고요. 키감이 이 정도는 된다. 바밀로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사용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를 이제 키보드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키감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보여줄 거는 2컴 원 키보드가 되는가를 이제 보여줘야겠죠. LED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4개가 달려있어요. ESC, F123 이렇게 달려있고요. FN키를 누르고 이 키를 한번 누르면 이제 블루투스 대기 꾹 누르면 당연히 페어링 모드로 들어가죠. 장치 추가를 한 다음에 블루투스를 누르고 페어링 모드로 들어가면은 여기 떴다. 바밀로 VD1이라고 지금 보이죠? 연결을 하면은 110112 엔터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투스 장비를 F123에서 3대를 등록을 할 수가 있고 게임컴을 연결을 어떻게 하냐? 연결된 두 개 컴 전환 FN-D 바로 게임컴 전환이 됩니다. 아주 빨라요. 여기 반응 속도 보시면은 FN-D를 다시 누르면 블루투스 전환이 되고요.
FND를 누르면 불이 꺼지면서 유선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스크롤락이나 뭐 이런 것들 버튼은 키에 LED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LED가 나와서 조금 더 저는 보기 편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FND를 누르면 그냥 바로바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처음 보고, 아니? 난 이 키보드 왜 만들었지? 50만원 들었는데? 20 얼마의 키보드를 살 수가 있네. 배송비 2만원 포함 228,000원, 그러니까 208,000원짜리 제품. 키캡 재질은 PBT인 것 같은데? ABS랑 PBT의 약간 사이? V-Silk PBT 키캡. 두께 1.3mm. 클래식 PBT 키에 비해 부드러우며 높은 순도를 지녔대요. 그러니까 보통 PBT에 비해서 엄청 부들부들해요. 염료승화 방식이 맞는 것 같아요. 듀서브가 염료승화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너무 마음에 드네. 추천 강추입니다. 로지텍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탈출하십시오. 공심력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니 9키! 9키 쓰레기! 아니야, 공심력 단축키 같은 게 있을 거야. 바멜로 VA 라인업은 N키 로브롤버 기능이 6키 이상 입력 시 자동으로 저장되게끔 설계, 켜고 끄는 기능 없음. 근데 이거는 VED 라인업이라 다른 거죠. VA 라인업은 된대요. 제가 얘 사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평가 좋았다가 멸망인데? 아니 동심력이 이거면 멸망이지, 6키면 동심력이 아니잖아요. 게임하는데 개거슬려요 6키는. 오늘 리뷰한 두 개 제품이 망해버렸습니다. 아 물론 게이밍 유저가 아니라면 추천을 해도 돼요. 6키라도 뭐 쓰는데 엄청난 큰 문제가 있는 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는 저거 토체티 되면 들고 오는 걸로 하고. 네, 영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키보드가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짜잔! 토체티 BW 버전. 제가 산 거는 이제 데크그레이 갈추. 구성품 자체는 뭐 똑같습니다. 키보드들이 다 똑같아가지고 뭐 미니 마우스 패드 같은 것도 안 왔어요. 컵 그건가? C2C 케이블 하나랑 그렇게 들어있고요. 키캡 리무버는 당연히 있고, 벨크로 하나, 여분 키캡 두 개. 요거랑 이제 동글 들어있었습니다. USB 동글이랑 동글 꽂는 거까지 이렇게 한쪽 A, 한쪽 C 해서 케이블 꽂아서 목을 꽂을 수 있게 이렇게 놨는데 저거 쓸 일이 없어요.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키보드가 왔고요. 뒤에 디자인은 이런 느낌. 케이블 자체도 딱 꽂으면 고정이 딱 되게 만들어져 있고, 옆으로 뺄 수도 있고 앞으로 뺄 수도 있고. 왜 좋냐? 생각했던 거 딱 그대로예요. 파워 온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그냥 온으로 놓고 FNR을 누르면 여기 보면 키보드 밑에 여기 적혀 있어요. 유선 모드, USB 모드고요. FNE를 누르면 블루투스 동글 모드, FNQW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1, 2번. 이제 블루투스 사용 안 하고 FNR이랑 동글을 송출에 연결하고 유선을 게임컴에 꽂고, 이렇게 하면 유선으로 충전을 하면서 송출로 전환할 때는 동글 전환이기 때문에 진짜 엄청 빨라요. 딱 누르고 그냥 하면 바로 됩니다. 거의 진짜. 그리고 유선 같은 경우는 지금 따랑 도랑 이런 소리가 나죠. 아예 연결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무선 모드로 바꾸면. 그래서 이렇습니다. 일단은 키보드 감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바밀로보다는 살짝 구린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저는 한 중상급 정도 수준의 키감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LED 표시되는 것도 여기 큼지막하게 표시됩니다. 캡스락 표시되고, FN 윈도우 하면 윈도우 잠금 표시되고요. 여기 이제 블루투스 1번, 2번, 와이어리스, 요건 배터리 용량, 그래서 잠깐 표시됩니다. 이렇게 FNR2 하면 이렇게 잠깐 이렇게 표시돼요. 계속 표시되는 게 아니고, 왜냐면 표기를 다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신경 쓸 필요가 없을지 말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유선 모드로 해놓으면 그냥 충전이 계속 되는 건지 해볼까? 충전되는 것 같아요. 충전에 불이 계속 들어와 있어. 저는 일단은 굉장히 큰 만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밀로 직구 버전 굳이 이제 사실 필요 없이 토체티 사시면 됩니다. 단점은 축이 저소음 적축이랑 갈축밖에 없어요. 안 팔려서 그런가 원래 다른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없습니다. 아, 동심력 테스트 보여드려야죠. 동심력. 네. 최고의 장점, 무한동시입력이 됩니다. 유선에서도 무한동시입력이 되고, 동글에서도 되고, 블루투스 모드에서도 됩니다. 오케이, 따봉입니다. 가격도 국내 가격이 펜키리스가 17만원, 풀베율이 18만원이기 때문에 가격도 합리적인 가격이죠. 유무선 다 되는 제품 최고는. 이 키보드를 추천하냐? 강추입니다. 강추. 심지어 내가 원하는 유선과 동글을 전환을 할 수 있으면서 배터리를 신경을 안 써도 되는, 투컴이 다 되는 키보드이기 때문에 빌드 퀄리티도 나름 나쁘지 않고, 전환 빠르고, 당장 첫인상 자체는 강추입니다. 일반 스트리머분들한테는 투컴용 무조건 이거 추천할 것 같습니다. 따봉.